일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을 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14절을 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권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무슨 뜻입니까? 말을 해라. 내 민족이 이제 멸망 직전에 이렇게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그 사실을 왕에게 말을 해라. 말을 해야 할 때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말을 하지 않아야 할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말을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도 우리가 필요한 말 골라서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스 할 때는 예스 해야 되죠. 예스 할 때 가만히 있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서는 예스 아니면 노죠. 중간은 악으로 본다는 사실 우린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쪽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난 인간이라. 그것은 하나님은 악으로 본다. 중간은 악으로 본다는 것이 성경의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스해야 될 때는 우리가 예스를 해야 합니다. 노해야 될 때는 우리 노해야 합니다. 나는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것은 역시 반대쪽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보통 그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이 죽고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말 한마디에 교회가 완전히 깨질 수가 있다는 말.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한 말에 별로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말을 함부로 막 합니다. 그래서 나 편한 대로 내 생각 드는 대로 이것이 모두를 아프게 한다는 사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야 돼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는 말이. 내가 말을 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말을 들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거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로 쭉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지 성경의 바른 이해가 되지요. 이걸 내 뜻으로 봐버리면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이제 해석이 나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 그런 삶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배를 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도움이 되지 않는 말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한 말은 우리를 위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전체를 위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말도 좋지만 우리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말은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해야 될 말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14절 하반절에 봅니다.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다시 말하면 이 멸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필요한 인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냐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도록 하신다는.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를 위해서 미리 에스더라고 하는 그 여자를, 그 연약한 여자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유대인이 그 멸종 위기에서 유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세워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흘러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앉아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 뭐 그렇게 목사님 거창합니까? 그게 아니죠.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우리의 목으로 할당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고,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셨고 하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행하는 일이 한 가지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세요. 저번에 신문에 여러분들 그거 보신 줄 모르겠습니다만 아프리카에서 그 코뿔소가 계속 죽어갑니다. 코뿔소가 지금 멸종위기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그 동물학자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밀렵꾼들이 죽인 것은 아니랍니다. 밀렵꾼들이 항상 보면 이 옆구리에 무슨 뿔에 푹 받쳐가지고 그냥 죽어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지금 생태계가 지금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코끼리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 상아를 얻기 위해서 밀렵꾼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그 코끼리를 몰래 죽인다 그래요. 근데 코끼리는 그 질서가 있답니다. 제일 우두머리, 우리도 말하면 이제 뭐 아버지 정도 되겠죠. 제일 우두머리 코끼리가 있으면은 그 밑에 새끼 코끼리까지 그 위계 질서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그 위에 코끼리가 전체적인 코끼리 그 공동체의 삶을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밀렵꾼들이 자꾸 이 코끼리를 죽이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그런데 질서가 파괴되버리는 거죠. 질서가 파괴되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통제해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막 그냥 생활, 무질서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제 신문에 그거 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목적을 가지고 질서를 세우셔서 역사에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합니다. 우린 절대로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산타마리아, 비록 산타마리아에 살기가 좋아서 왔다 하더라도 그 배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신앙의 눈이 아니죠. 어쩌다 보니까 나하고 친척이 뭐 이 교회에 다녀서 내가 왔다. 어쩌다 보니까 왔다. 지나가다 보니까 왔다. 아니죠. 그걸로 보고 끝나버리면요, 아무런 그 신앙의 가치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것은 반드시 이곳에서 내가 앉아야 할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것을 깨달을 때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아니 뭐 나 하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나 안 해도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다고 하는 사실, 이걸 알아야 된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내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너를 준비시켜줬고, 이때를 위해서 민족을 구원을 위해서 너를 왕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믿음교회를 세우셨고, 믿음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앉혀놓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런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돌이요, 돌. 돌이 공사장에 있을 때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 될 수가 있지만, 이 돌이 후리웨이 한번 있어보세요.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그 전에 그 오산을 지나서 수원으로 가던 오토바이가 저녁 어둑어둑 갈 때, 거기서 중앙선을 넘어가서 마주오던 트럭하고 부딪혀서 한번 그 현장에서 그냥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즉사한 그런 사건이 오래전에 한번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 경찰들이 와서 조사해 보니까 사고 원인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저녁 때 어둑어둑 가니까 길에 돌멩이 요만한 거 하나는 그거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바퀴가 돌멩이 탁 치니까는 이 사람이 핸들을 컨트롤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걸 못 해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중앙선로 넘어가서 자기도 모르면서 마주오도 틀어가고 붙였어요. 그 돌이 여러분 공사장에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가치를 충분히 발휘했을 겁니다. 무엇이 되든지 돌이 공사장에 있어요. 그 돌이 도로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그 자리를 지킬 때 전체가 조화롭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자리, 자기가 있어야 그 자리에서 넘어서 버릴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집사는 집사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서로가 이 자리를 지킬 때 바로 전체가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떠나버려 보세요. 이게 안 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더를 왕궁에 보내서 왕비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때를 위함이다. 에스더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 필요한 그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 보내셨다는 것, 이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모르드개 제쪽의 에스더의 그 반응을 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을 모아 나를 위해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제일 먼저 느낍니까? 지금 민족이 멸망당할 그 위기에 무시무시한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한 두 사람이 죽는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 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에스더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모아,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 수산성은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죠.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위기가 있을 때 에스더가 제일 먼저 말한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예요. 아유, 삼촌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다 멸족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랬을 때 에스더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기도합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 없이 무엇이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도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기도는 쌓아놓는 겁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적금 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평상시에 기도를 쌓아놔야 돼요.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12월 13일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했을 때 에스더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3일 동안 나를 위해 금식 기도를 해주십시오. 신앙의 사람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최초의 최선의 방법은 기도란 말입니다. 에스더가 여기서 우리 중에 누구를 위기를 당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 위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사업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위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합니까? 우리들이 지금 직권이 바로 이거라. 이걸 우리가 사용을 해야지. 에스더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일 먼저 말합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도움을 요청하는 구조신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신앙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이 생기면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문제 부딪혔을 때, 어떤 위기에 부딪혔을 때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봅니다. 나도 나의 신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겠다. 나도 나의 신녀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기도만 부탁해놓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를 부탁해놓고 자기도 기도했다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합니다. 남에게 기도 부탁해놓고 자기가 기도 안 하면은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요. 기도를 부탁했으면은 자기도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고 내 입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다른 목사도 기도하고 이럴 때 그 역사가 나타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뭐 애써는 역사 그렇게 말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기도를 부탁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서로 기도를 부탁. 기도를 나누세요. 그리고 또 나눈 기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를 해주세요. 얼마나 귀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더가 세 번째로 말하죠.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당시 페르시아 왕궁의 법도에서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왕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왜 그것을 왕이 불러야만 왕 앞에 나오도록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일반 역사에 보면은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왜 그런 궁중법도가 있었는지 왕이 암살 당할 것을 염려해서 왕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왕이 꼭 필요한 사람만 불러가지고 왕을 대면하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대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안해 놓았다고 일반 역사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있었던 그 수상성, 그 왕궁의 법도였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여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됐습니다. 30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여기서 이제 자기 민족 때문에 왕 앞에 나가면 자칫 닮으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는 말.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궁중 법도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자기 생명을 거는 이런 연약한 여자의 아름다운 결단, 그 위대한 결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멸족위기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구해주셨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들이 다시 번성했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한 연약한 여자의 그런 결단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참 얼마나 훌륭한 그런 여자인지 연약하다 그래도 남자 100명, 1000명보다 낫죠. 남자는 남자라서 그냥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어떨 때 보면 여자만도 못한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르뉴다 같은 사람 보세요. 그죠? 네? 남자냐 여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삶을 치유롭게 잘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가르뉴다 같은 사람은 분명히 남자지만 분명히 에스더만 못한 사람입니다. 못해도 훨씬 못한 사람이에요.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난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제일 보고 싶은 여자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마리아하고 에스더라고요. 마리아하고 에스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마리아. 하나님이 얼마나 마리아를 정말 귀하게 보셨으면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마리아를 사용합니다. 그 당시 여자가 마리아만 있었겠습니까? 그 마리아하고 에스더, 제일, 천국 가면 제일 예수님 마리아하고 에스더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살아간다. 그 목사. 생명을 걸었죠. 기도를 하고 생명을 걸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에스더의 결단을 봅니다. 악을 이겼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이기게 하셨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해 놓았던 그 장대 하만이
달려 죽게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걸 우리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절기 구림절, 구림절 바로 여기 에서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높여주셨죠?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왕비 에서는 왕비로서 높여주셨고 모르드개는 하만의 승리 되도록 높여주셨습니다. 그 의지를 다 이뤄줍니까? 그 의지를 기도로 다 이뤄줍니까? 그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서 다 이뤄줍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래서 잘 믿는 사람들이 그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그냥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드라마틱한 하나님입니다. 그냥 눈이 건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게 아니고요.